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오제입니다. 원래도 제가 만년 다이어터이긴 하지만 최근에 촬영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지면서 관리를 소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요즘에 브랜드랑 협업하고 있는 화보 촬영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셀렉스토어, 매거진 촬영까지 제가 정말 관리에 정성을 쏟고 있는 요즘인데요.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관리법들이 있어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영상 같이 가볼까요? 엄마도 관리 좀 하자. 이제 좀 할 때 됐지. 오늘 그 보톡스만 맞아? 네, 보톡스만 맞으면 돼. 안 해도 엄마는 오늘 이거 이렇게 좀 땡겨. 이렇게 좀 땡겨. 아프지 않을까? 근데 아픈 거 정말 싫어 이제. 그리고 울세라 이런 거. 울세라도 너무 아파서 싫어 안 해. 실리프팅 이런 건 안 해. 그런 거 아니야. 오, 나 너무 싫어 싫어. 그냥 이대로 살래. 어디 가고? 어른남을 먼저 봐봐. Let's go. 갑시다. 엄마 너무 이뻐지겠네. 너무 아픈 건 하지 말라고. 어? 너무 아픈 건 하지 말고 여기 톡소만 맞을 거야. 근데 나눠 먹자. 난 다 못 먹어. 나 먹으면 먹을 건데. 먹고 남겨. 난 다 먹을 거 이거 내 거거든? 뭐 나눠 먹자더니 누가 먹자냐. 다 예뻐지시는 거예요? 네. 무서워? 그러니까 다 맞는 거예요? 다 맞으세요. 여기도 빵빵 여기 헤어라인도 맞는다면 아플 것 같아요. 예뻐지는 거니까 더 예뻐지라고? 네. 잘한 거야. 나도 하고 올게. 선크림 바르려고. 어땠어? 괜찮았어? 바빴는데 너무 나오기를 잘한 것 같아. 그래? 야, 엄마는 좀 이렇게 나와야지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 이시군요. 응? MBTI 이시군요. 엄마 이 뭐야? ES 엄마 일할 때 진짜 바빴는데 그때는 내가 오히려 엄마한테 왜 이렇게 신경 안 써주냐고 막 그랬었잖아. 그치? 내가 네가 너무 지금 열심히 하는 거 워크홀릭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네 거 챙, 네 몸도 챙기면서 했으면 좋겠어. 오늘 또 아들 덕분에 엄마 진짜 하고 싶다. 아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픈 거 정말 싫어. 이제라도 너무 아파서 싫어 안 해. 또 머리 언제 이렇게 넘겼어? 머리 이렇게 넘겼네. 찍는다 그러니까. 두들겨서 물들인다 생각하고 발라주시면 좀더 나아지. 그치?
생김 이슈로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음성 인식으로 해주세요. 뮤스테이지 트라이 해보자고. 끝납니다. 저번에 그 가면 쓰신 건가요? 어. 혹시 오늘 양철 인형이세요? 잠깐 올리고 싶어. 아니야, 이건 니 파마야. 이건 니 거야. 뾰족토리 파마지, 이거. 나 진짜 그 얘기 많이 들었어. 뾰족토리 해주세요. 재밌어. 나는 그렇게 하면 사진 이제 안 하고 싶어. 눈이 늘었어. 어떻게 보면 진짜 김자애야. 메이크업 타임! 하! 피부과를 다녀왔더니 멍들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헤메스 세 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 거 아시죠? 한번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베이스는 이거입니다. 처음에 의상 받아보고 좀 걱정했어요. 제가 더위에 약해서 땀을 많이 흘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너무 다행히도 마법같이 날씨가 선선해졌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시원한 바람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이번 여름에 했던 태닝을 되돌리는 턴업. 이제 멍을 커버해봅시다. 더샘 컨실러. 납작한 브러쉬 있죠, 이걸로 이렇게 커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갔지? 이렇게 먼저 컨실러로 밑작업을 해놓고 이제 우리에게는 쿠션이 남았죠. 그리고 이번 바닐라코 신상입니다. 이것저것 다 테스트해보다가 진짜 이거 완전 괴물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얘는 글로우 쿠션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피부가 건성이잖아요. 그래서 요즘같이 날씨가 건조해질 때는 매트한 제형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촉촉한 베이스를 쓴 다음에 마지막에 파우더를 한 겹 딱 깔아주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우선 제형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처음에 올린 토너 크림이 지금 상당히 밝아서 저한테는 지금 이 23호가 이 피부톤에 맞아요. 우선 확산력이 정말 좋은데 되게 얇아요. 근데 왜 우리 글로우 쿠션 쓰다 보면 촉촉하고 투명하고 맑은 느낌을 내야 되는 거니까 커버력은 조금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얘는 커버력이 진짜 높아요. 사전에 이렇게 컨실링 작업한 부분 있잖아요. 두드렸을 때 뜯겨져 나가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얘는 보이시죠? 발랐을 때 겉에 광만 번쩍 일어난 그런 글로우 쿠션이 아니에요. 얘는 실제로 24시간 겉보습, 속보습, 임상도 있는데 그냥 제가 보증할게요. 정말 편안해요.
이 제품도 제가 출시 전부터 미리 샘플링 작업 때부터 받아서 테스트 해본 제품인데요. 저는 쿠션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모공 커버 얼마나 잘해주냐잖아요. 입자가 진짜 고와서 이런 광쿠션 특유의 그 막 몽글거림 없이 얘는 모공 커버를 너무 깔끔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입자가 촘촘하고 고우니까 또 좋은 점은 수정 화장 할 때 엉김, 뭉침, 막 떡 이슈가 없다. 색상이 총 4개고 제가 아까 처음에 바른 23호 그리고 21 누드 그리고 21 로지 핑크 베이스 그리고 19호 포슬린까지 제가 21호를 여기 얼굴 중안부 부분에다가 좀 발라볼게요. 사실 바닐라코 쿠션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진짜 색깔을 노랗지 않게 깨끗하고 맑게 뽑는 거. 와우, 한층 안정적이고 좀 더 화사해 보이죠. 이렇게 얇은데 커버력도 좋아, 커버 지속력도 좋아, 광도 예뻐, 광 지속력도 좋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져올 때 이거 되게 괴물 같다, 이게 뭐야? 이랬던 제품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쭉 눌러서 이렇게 팍팍팍팍 하고 계신 오레오분들은 없겠죠? 이것도 이렇게 꾹 눌러서 옆에 양 조절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탁탁탁 해가지고 얇게 한번 여러 번 발라보세요. 진짜 예쁘게. 오! 이거 진짜 너무 고급이야, 이 광채가. 제가 제품 소개해드릴 때마다 할인 소식 가져오는 거 아시죠? 이 핑크 쿠션이 지금 쿠팡에서 선런칭 돼 있대요. 그래서 좋은 게 로켓 배송 받을 수 있잖아. 10월 13일까지 여러분 구매하시면 본품을 30%나 할인해주고 리필은 40에서 45%나 할인해준대요. 이 핑크 쿠션 글로우 파들한테는 이미 너무 좋은 소식이지만 저 같은 뽀송 파들한테도 파우더하기 전에 바르기 좋은 피부 편안한 쿠션으로 너무 추천드려요. 여기 저 같은 보송 파들은 이런 옆광대 부분 그리고 아까 멍 커버했던 부분 제가 요즘에 이걸 샀습니다. 이렇게 마스카라를 되게 살살 입혀준다 이런 2AM 요거랑 요 컬러 저는 로지 브라운이 잘 맞는다. 하트 퍼센트 이거는 요 샤넬 당근이죠. 정크푸드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무조건 당근이랑 파프리카랑 잘 다른 거 땡길 땐 사과. 마지막 컨셉 갔다 오겠습니다. 액션! 오케이, 계속 갈게요.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힙에서부터 일자
오늘은 지호가 제 매니저를 해주는 날입니다. 되게 바쁜 날이었는데 지호가 저를 오늘 도와주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조금 놀랬던 게 여기 건장한 성인 남자가 이렇게 앉아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티셔츠가 이렇게 있어요. 요즘 이게 또 트렌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게 트렌드래. 오늘은 얼루언 매거진 이제 오프라인 행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메이크업을 마치고 지금 두원쌤한테 헤어를 받으러 가고 있어요. 아니 지효가 너무 센스있게 이렇게 음료수 또 제로로 저 위에 뚫었어. 이거 어떻게 뚫었어 이거? 뚫는 기계가 있어요. 아 대박이다. 아이돌 대신 아니야 이거? 그 유튜버계의 기계... 아이돌이잖아요. 아우 하지마. 하지마. 아, 안 찍고 있어? 간혹 이렇게 달콤한 당근이 있어. 난 너무 차화정님 같아. 수가 달콤한 당근 있어. 대리인데. 안녕. 헤어는 보통 이렇게 규원 쌤이 해주고 계십니다. 짜잔.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Let's go. 이기.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이번 얼루어의 앰버서더. 오늘 컨셉이 스쿨룩이어서 또 스쿨룩으로 맞춰 입고 왔습니다. 손이 너무 예쁘죠? 가방! 와! 이거 그거잖아요. 여드름 꾸미기. 맞아요. 이번 또 얼루어의 새로운 앰버서더 됐으니까 많은 활동 기대해 주세요. 계란말이에 밥이 들어있어. 어머, 하나 줄까? 제가? 어, 요리 너무 잘하는데? 계란에 익힌 정도가 아, 좋아. 새우 먹전.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스프레이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두피가 막살나는 것 같아서 헤드 스파로 왔어요. 오랜만이네. 이 헤드 스파나 일반 직장인분들은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하시면 진짜 코를 굴고 주무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 편안하게 휴식도 즐길 수 있고 이 두피가 너무 상쾌한 거예요. 숨 쉬는 느낌. 그래서 고객님들이 샴푸 매일 와서 갖고 싶어요. 진짜 말씀하실 정도로 진짜 피로가 확 풀리고 아, 그 향이 너무 좋다. 그쵸? 고독한 미식가 같아 지금. 근데 실제로 고독해. 왠지 알아? 와 진짜 진짜 맛있겠다. 이거 뭐야? 스테이크 덮밥? 이 스테이크 덮밥의 향에 지금 얘가 이렇게 묻혔어.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뭐 불행하다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후.
맛있어 보이죠? 네. 양배추, 요 김치를 조금 씻은 거, 새우 볶음밥을 반 공기만 넣어서 그 오믈렛. 샐러드인데 이게 제가 너무 그 상추나 이런 거 질려서 버터 헤드를 넣었어요. 맛있겠어요. 소고기 한 통 드릴까요? 아니? 그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오. 저 샐러드 식단 못 하겠어요. 밥 같은 식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샐러드만 매일 먹으면 먹은 것 같지가 않으니까 계속 딴 걸 먹게 돼. 저당 쌈장에 양배추. 양배추가 몸에 진짜 큰 변화가 왔어요. 제가 늘 속이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양배추 먹으면 이게 항염, 항암 효과도 있는 거 알아요? 너무 우리 엄마들 보는 프로그램 그거 같아. 진짜 엄마는 내가 당근은 내가 따로 스틱 만들어서 입맛 떨어뜨리기 용으로 먹겠다고 밥에 절대 넣지 말라고 내가 한 10번 얘기했거든? 안 들어 엄마를. 엄마는 이게 맞는 거야. 이것도 사수니까 먹지. 내가 어떻게 뭐 하겠어. 너무 맛있어. 나 오징어 너무 좋아해. 오징어랑 새우. 오징어랑 새우가 진짜 너무 맛있어.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네, 소중한 시간내어 자리를 빛내 주신 대표입니다. 뷰티크레이터 홍보단 대표시죠. 레오제이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전년 대비 30% 증가한 뷰티가 코리아 스틱 5년 만에 3배 이상이네요. 소리 들고 이번에 서울 뷰티크 파이팅!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 뷰티크 개막식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았는데요. 지금 한강에 왔습니다. 아, 원래 오늘 진짜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동안 감기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안 했더니 아, 못 일어나겠더라고. 하지만 왔습니다. 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왔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오, 너무 좋아요. 오케이, 렛츠고. 오랜만에 뛰려니까 잘 안 뛰어집니다. 특성 요원지역까지 왔습니다.